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오늘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. 눈이 많이 왔어도 날씨도 굉장히 추워요. 오늘 제가 아침 일찍이 딸기잼을 만들었더니 온 집안에서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. 이렇게 베란다에서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온도가 한 8도 정도 됩니다. 베란다 온도가 지금 8도 정도 되는데요.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거든요. 12시 정도 됐는데, 이제 이렇게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. 바깥에 기온이 너무 추우니까 베란다 햇빛이 안 나고 해서 지금 아주 베란다도 서늘한 게 상당히 추운 편이에요. 이렇게 소인제, 이 아이는 금은 아니고 그냥 일반 소인제인데 요 위에 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를 제가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.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균열하게 이렇게 만드느냐고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. 요 프리티 좀 보세요. 요 프리티는 이렇게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자라가지고 이렇게 요까지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어요. 또이 아이도 이런 데로 수영도 이쁘고 또이 아이는 입꼬지도 잘 되는 아이라 이 위에 아이들은 입꼬지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기존의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 발레리나도 어제 물을 줬더니 아주 파릇파릇한 게 되게 이쁘죠. 네, 이 아이는 릴리패드인데 릴리패드가 정말 장미꽃같이 예쁘잖아요. 이 아이도 어제 물을 줬더니 이렇게 안에서 새순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많이 노골노골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물을 줘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요 방울복랑 요 아이는 예전에 사다 심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구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그냥 뼈대만 남아있어요. 이 아이도 흑괴리인데요. 흑괴리가 한없이 이렇게 우위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목대만 굵게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물을 자주 안 줘서 그러는지 이 아이도 이렇게 흑괴리들 원래 아이들은 굉장히 요 잎이 크잖아요.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목대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 한몸 군생인데요. 바닐라비스 이 아이들이 거리대 있을 때에는 아주 노랗게 예쁘게 물이 들었더니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꽃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꽃대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레몬트리인데요. 이 아이도 지금 많이 물고파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하엽을 상당히 많이 띄워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후원합니다. 이런 레몬트리 이런 아이도 거리대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호비 땅에는 정말 보석같이 예쁘더니 이제는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빨갛던 아이가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. 피치센크림 이 아이도 이렇게 적심군생인데요. 적심군생인데 이렇게 오두 군생으로 이런 아이는 밖에다 내놨던 아이라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아주 웃자라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둥근잎이 치우리대인데요. 둥근잎이 치우리대가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안에가 이렇게 파랗게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제 머지않아 거리대로 나갈 이런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도 아주 거리대에서 너무 예쁘게 자랐던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퍼렁이가 돼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추비립스인데요. 추비립스 군생인데 이 아이도
이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을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입꼬지가 되더라고요, 이런 아이들. 그렇게 지금 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수염들이 뭐막 나오고 있어요. 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아이도 이제 물을 좀 흠뻑 줘야 될것 같아요. 브래들리, 이 아이도 참 자구를 잘 다는 아이죠, 브래들리가. 이렇게 자구가 아주 뺑뺑 들려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. 이 아이도 정말 밖에서는 이뻤던 아이인데, 이렇게. 이 아이들은 원래가 이렇게 다부지고 짱짱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들 같아요. 이런 아이는. 이 아이는 온슬로우 군생인데요. 아주 분홍하게 물이 들었더니,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, 이렇게 안에서 자구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온슬로우 요아이도 한몸군생이거든요. 이렇게 예쁘게 자구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요 백모단은 거리대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아주 맑은 게 예뻤었는데, 이제 요새 이렇게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, 이렇게. 그래도 요 아이들 우짤하지 않고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네, 요 아미스타 요 아이도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더라고요. 하엽이 많이 지고 이렇게 잎이 좀 통통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하엽이 많이 지는데 요 아이도 이제 하엽 다 떼어내고 나니까 지금 고기만 남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요런 아이들은 조금만 물고파도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물을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요 아이는 할로윈인데요. 할로윈 요 아이가 요 목대에서 맨 목대로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자구를 좀 많이 낼까 싶어가지고 잘랐어요. 잘랐더니 1년이 돼도 이렇게 자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한번 잘랐어요. 또한번 잘랐더니 그래도 자구가 이렇게 몇 개월 돼도 안 나오고 있어요. 이런 아이는 자구를 생산 못 하나 봐요. 그래서 이 위에는 잘라진 애를 여기다가 심어 놨는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걸 내가 잘라서 그랬는지 안 나와서 또한번 잘랐는데 또안 나와서 이제 제가 좀 날이 따뜻해지면 한번더 잘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 할로윈들이 자구 생산을 잘한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외목대로 키우는 것보다 좀 자구가 많이 달리기를 원하고 잘랐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봄 되면 다시 한번 잘라줘야 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마디바를 입꼬지를 하는 아이인데요. 입꼬지 했는데 이렇게 삼두 군생이 나왔어요. 입꼬지를 해서 이렇게 삼두 군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원래 마디바들은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입꼬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외두로 안 나오고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저희 집에서는 오팔리나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몇 번을 실패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 포트를 합식한 아이들인데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. 정말 요 아이들 제가 정말 요 오팔리나는 사다 심을 때마다 실패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심자마자 베란다에다가 실외기 위에다 내놨더니 이제 아주 완전히 뿌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봄에도 이렇게 실외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아주 단단하게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. 예쁘죠? 매직잼 골드가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이제 요 아이도 적심을 해놨다가 매직잼 요 아이들 몇 포트 더 사다가 예쁘게 심어봐야 되겠어요. 이렇게 많이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아주 널널하게 이렇게 치고서 있는데 요 자체는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. 요 아이들도 밖에 나갔으면 이렇게 안 자랄 텐데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대로 또 수영이 예쁘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또 밭에 키우려면은
아무래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눈이 오고 햇볕이 안 나니까 이 사랑초들이 하나도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햇빛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꽃을 피우지 않더라고요. 지금 12시가 됐는데도 날이 흐리고 추워요. 요 풀베센스 요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볕을 보고 이제 꽃이 활짝 피겠죠?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